김 씨가 만난 특별한 인연 덕분입니다. 언론사 대표이자 교수를 역임했던 송모 씨였습니다.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취재팀장이었던 그는 2000년 무렵 특종을 열어 터뜨리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제 친구 선배가 깜빵 동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도소에서는 되게 좀 모범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같이 본 거예요? 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랑 같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형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깜빵 동기로 만나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저한테 내가 밖에서 이런 사람이고 천억대 아버지 천억대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니까 이제 제가 아 그럼 나도 투자하면 얼마를 주겠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뭐 들었는데 그러면서 아 이제 씨를 타겟으로 이제 사기를 쳐야 되겠다 했는데 그는 김 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나는 동생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내가 돈이 많다. 큰 물건이다 사업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한 거지 또 했어도. 그가 김 씨에게 2년 7개월 동안 약 17억 4천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 씨는 김 씨에게 거물 정치인을 소개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김무성 대표와 가깝게 지낸 데다 당대표 선거 시절 그의 특보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친한 후배가 이야기를 하면 안 믿겠어요. 김무성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참 대단한 양반인데 그 후배가 가서 그 기어리나 된 후배가 가서 사실 이래 이래 있는데 설명을 당연히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무성 국회의원도 다 어느 정도 자기 나름도 확인도 했을 거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형과 함께 포항까지 찾아와 김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의 배를 타고 관광도 했다고 합니다. 미리 구룡포항에 배를 섭외를 해놔요. 몇 시에 누가 오니까 그날 탈 수 있는 배를 좀 대놔라. 이 배가 우리 배다라는 거를 혹시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라. 아, 자기 배다? 응. 실질적은 아닌데 김 씨가 미리 돈을 주고 그렇게 섭외를 해놓는 거죠. 오랜 지인이었던 송 전 기자를 믿고 찾아온 김무성 형제는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만들어 놓은 사기판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이 86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의 3대3 농구위원회 회장 취임식에 김무성 전 대표가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동안 주로 즐기는 생활체육으로만 늘려졌던 3대3 농구와 수십억 투자금이 손쉽게 통장에 꽂히자 김 씨는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고 억소리 나는 슈퍼카도 사들였습니다. 정작 선동 오징어 투자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수익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투자자들이 불임불산을 찾아왔습니다. 사기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3월 한... 물이 물산에 들고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 어디나고 내가 다 이야기를 다 했고요. 그 말할 때 돈을 좀 얼마 들어있는 건 모르겠지만 뭐. 네. 그래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돈을 들들들 떠들었어요. 당황돼가지고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요뭐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아는 거라. 내가 보기 한참 할게요. 당시 명함을 남기고 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80억 원을 넘게 투자한 김무성 전 대표의 형이었습니다. 김무성 형제 외에 투자 피해자는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송 전 기자의 소개로 시작된 인맥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은 무려 116억 원이 넘습니다.